저희는 팔에 알통이 생기는 거 참 좋아합니다. 길거리를 누비면서 파워풀한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여성 드럼 라인 팀 님입니다. 리더를 맡고 있는 유소현이고요. 드럼 한 지는 12년 정도 됐어요. 스네어 드럼, 허드 드럼, 베이스 드럼, 그리고 드럼 세트까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악기가 기본적으로 8kg는 이상이고요. 제일 무거운 건 한 13.4kg? 근데 확실히 메고 하면 체감하는 무게는 훨씬 더 커요. 악기가 무겁기 때문에 힘 있는 남성분들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편견을 깨버리고 싶었어요.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도 이제 여성 팀으로 모든 사람 모은다는 자체가 사실 좀 힘들죠. 우리 린팀에도 아기를 낳고 다시 돌아온 가정주부도 있고 우리 스스로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서 여태까지 유지되어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언니는 애기가 벌써 3살이에요. 언니 밥 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밥 주러 가야 돼. 임신, 출산, 육아 이렇게 겪으면서 같이 할 수 없게 되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음악 다시 듣게 하면서 내가 엄마라는 걸 잊고 나 자신에 대한 걸 찾는 시간이라고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? 저도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팀에 들어와서 베이스로 복귀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공연 섭외가 들어올 때 예쁘냐, 몸매가 좋냐 이런 아직도 외향적인 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연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.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저희 팀원들은 연주자, 작곡가, 퍼포먼 진짜 이 꿈은 꿈이라고 하지 않고 목표라고 하잖아요. 저한테 드럼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멤버가 아이를 낳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팀을 오래오래